우리 어린이 누가 범인 같습니까? 당관. 자. 재현? 제육표! 공방의 제육표에서 재현? 자, 우리 어린 친구 누가 범인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어린 친구는 누가 범인 같습니까? 자, 편안하게. 자기는 빨리 얘기해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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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표. 아주 착한 어린이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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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누가 셋 중에 범인 같습니까? 오늘은 토끼 고기를 먹을 거야. 네, 그럴 줄 알았어. 전 아니. Hey, no, I'm not thief. I'm good and more than thief. 정나, 정나. 어, 찬우야. 선생님, 숙수님을 약과 도난 사건의 전멸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계령 숙수. 아유, 뭐요? 아니, 왜 나를 이렇게 의심하는 눈으로 요래 쳐다보고 있는겨? 이거 봐요, 의심하니까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어, 동공 지진. 범인이 신문을 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범인? 무슨 범인? 내가 모른 척다는겨? 숙수님. 그렇다면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시죠? 그게 왜 궁금한데? 내일이 진천연인데 수락관이 아닌 다른 곳에 볼 일이 있나 보죠? 아유 참. 아유 나 미치겠네 정말. 아니 바쁜 사람 못 잡아놓고 못 들어가는겨. 숙수님 진천연에 올라갈 약과가 사라졌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아니 그래요. 내가 모르면 누가 알겠어. 이 몰래 가져가다 먹어서 걸리나 알지? 곤장만 80대요 이. 그때 누가 하는겨? 뭐요? 나가 왜 진천현상에 올라가 수관약들을 훔쳤다는겨? 아니 지금 증거이시오? 아, 증거이시오? 대령 숙수, 수락관에서 음식을 직접 만드는 자네가 약과의 행방을 모를 리가 없지. 자, 지금부터 자네를 용의자로 선정하고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동공이 왜 그렇게 흔들리는 것입니까? 안 흔들렸어요. 도대체 내 수염은 왜 잘라간 거예요? 왜 안 그래요? 수관이 아니고 어디 가시던 거예요? 그게 왜 궁금한디? 왜 이렇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것이지? 봐봐, 하나도 안 나. 왜 들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왜 훔쳤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약과 같은 다간에 지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요 생가씨 같은 나인들이 생가방에서 만든다고요. 엄연히 업무가 다른데 지가 어찌 알아요? 엄연히 다르지. 근데 그 보따리 안에 있는 물건은 왜 자꾸 숨기는 것이냐? 제가 볼 때는요 이 안에 약과가 한가득일 거예요. 전하 공부만 내려주시면 제가 저 보따리를 당장 검문 검색해보도록 하겠사옵니다. 아니요 궁예는 개인 프라이버시도 없는겨? 기본적인 인권도 없냐고? 숙수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어서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도록 하세요. 그래 죄를 인정하고 자백을 하도록 해. 저자의 보따리를 당장 검문 검색해보거라. 무실! 보따리 한번 봅시다. 아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빨리 줘 빨리. 아우 돈 빨리 줘 빨리. 아우 아니라고요. 그건 보면 알겠지. 자 오픈 오픈 퀵클리 오케이 컴다운 자 헤이 찾았습니다. 약과 진천현상에 올라갈 수원 약과! 전하, 공부만 내려주시면 제가 이 자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리겠사옵니다. 칼을 거두어라. 보따리 안에 약과가 나왔는데도 왜 자꾸 범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냐? 묵비권을 행사하시겠다. 수수님,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심증, 물증 전부 다 나왔는데 아직도 부인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자백하시면 죄를 덜 수 있을 거예요. 빨리요. 왔습니다요. 지가 약간 훔쳐간 범인이에요. 잠시만요. 이 여자 어디다 붙는지. 자, 이걸 찾는 게인가? 여기 있네. 자, 빨리. 그랜마? 할머니, 그랜마? 에이,
할머니 왜 그러세요? 갈색 과자. 예? 저기 갈색 과자. 아, 그래요. 예, 조금 기다리세요. 자주 훔친 것이 아닌가? 너의 말이 진심인지 묻고 싶다. 예, 저희 마을에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 어르신들께 이 맛있는 약과의 맛을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전하, 분부만 내려주시면 제가 이 자를 당장 의금부로 끌고 가 처벌을 내리도록 하겠사옵니다.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전하. 분부만 내려주시옵소서, 전하. 일어나게. 어서 일어나게. 이 약과를 그리 좋아하시더냐? 예, 전하. 과인이 도시 개발에만 온 힘을 기울여 백성들의 고통과 신하들 아니면 신경 쓰지 못하였구나. 이 작은 약과 하나가 비싸서 못 먹는 이 나라에서 새로운 도시 건설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전하. 일어나게. 예. And they begin to the honey, and then it's a trouble, and it's a pastry.